안녕하세요. 염창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암환자의 겨울나기입니다. 네,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. 그건 바로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.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그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. 실제 겨울철에 암 치료 결과도 안 좋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의 겨울나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자세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체온 감소입니다.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온이 떨어질수록 면역력은 감소합니다. 그로 인해 감기나 폐렴 같은 증상들이 생기고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암 환자의 감기나 폐렴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혈증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접종이나 폐렴 접종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. 체온 감소는 혈관 수축을 가져와서 소화 기능도 감소시킵니다.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자주 합니다. 그리고 손과 발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때에 따라서는 반신욕도 도움이 됩니다. 그와 더불어 복식호흡을 자주 해주는 게 소화기능에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합니다.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도 생기고 상처도 잘 생깁니다.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습효과가 뛰어난 좋은 로션을 자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닥터라플레 로션을 환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네 번째는 운동량이 줄어듭니다. 암 환자에서 운동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서 외부에서 운동을 하기가 힘들면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라도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암 치료 부작용이 잘 생깁니다. 예를 들어 수술 후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고 항암제 부작용도 다른 때보다도 더 잘 생깁니다. 그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. 식욕이 떨어져 있으면 메게이스 같은 식욕 촉진제를 복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영양제 주사를 반드시 맞는 게 좋습니다. 네, 의사나 환자 모두 겨울철을 가장 싫어합니다. 그 이유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겨울에 암 환자분들이 나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겨울에 강하다고 합니다. 암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암세포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암 환자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면역을 올려주는 기본 원칙, 수면, 운동, 영양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그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기는 더욱더 2차 병원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대학병원 진료 날짜가 멀었다고 해서 현재 상태가 안 좋아도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입니다.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다리가 부어서 왔습니다.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3시간이 되어도 진료와 치료가 제대로 안 되어 그냥 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통증만이라도 감소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료 날짜가 있으니 그때 진료보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그때 제 진단은 혈전에 의한 부종과 통증으로 응급을 요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로 환자를 설득해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. 당시 제가 환자에게 했던 말은 3시간 기다려서 해결이 안 되었다고 그냥 오면 해결 방법이 따로 있냐고요. 3시간이든 10시간이든
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만약 제 생각대로 혈전이 맞다고 하면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혈전이 막혀 괴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리가 썩어서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물론 제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최악의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실제 저는 그렇게 환자분들을 응급실로 보내서 응급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. 암 치료에서 의사는 조언을 해줄지언정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 그 책임은 오로지 환자의 몫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위의 수를 놓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런 긴 여정을 보내다 보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.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. 조만간 겨울이 옵니다. 이 겨울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겨울나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